아, 마침 9년 전에 이 상완궁을 골절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상완골이거든요. 부러져서 오신 거예요. 잘 보시면 여기만 부러졌을 뿐 아니라 부러진 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요. 보이세요? 골절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쪼개졌어요. 그때 교통사고 나서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좀 심각했죠. 네. 근데 다행히 그때 신경 이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, 요렇게 생기면 손가락 신경이 이상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. 근데 선생님 수술 잘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이상 있는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지금은 수술해서 뼈가 잘 붙어 있고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뼈잘 있는데, 환자분께서는 이제 다른 병이 있으셔가지고 두 번째 수술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심장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수술 안 하신 상태로,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했고, 대신에 이러는 경우에는 또 넘어지거나 그러게 되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쇠가 있으면 부러지면, 쇠는 원래 단단할 때가 안 부러지면서 그 주위가 부러져요. 그러겠죠. 예. 더 뗐으니까. 요 뼈보다는 여기가 더 단단하겠죠. 그러니까 여기가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, 요 주위가 부러지게 되면 수술할 땐 또, 그때 또 수술하게 되면 이 쇠도 뽑고 새로 또 떼려야 되니까 수술이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넘어지지 않게, 뭐 일반적으로 다 넘어지지 않으면 조심해야죠. 근데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.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, 오늘 오신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병이니까, 외측 상과염 요거니까, 이건 지금 이거랑 상관없고 이제 잘 치료받으시면 되겠고, 하여튼 요거 넘어지면 안 된다. 넘어지면 아주 골치 아프다. 쇠도 잘못 뽑아요, 오래되면. 예,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예.